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맨 마지막에 장어 사진도 준비되어 있어요. 1200짜리, 1200mm니까 120cm죠. 1200짜리 흉간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00이라는 거는 원의 지름을 말하는 거예요. 길이는 2.5m 되고 무게는 약 2.8톤 정도 됩니다. 그 뭐 재원은 그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회사에. 회사 홈페이지에 흉간 치면은 그 재원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좀 전에 내려놓은 1000짜리 흉간이 되겠습니다. 37개 내려놨네요. 지금 이 포크캠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3D 게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화면이 참 재밌어요. 오늘따라 포크가 엄청 길게 보이네요. 뭐 짧지는 않습니다. 길긴 긴데 더 길어 보여요. 여기서 한번 캠의 위치를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1200짜리하고 1000짜리하고 무게감이 확실히 틀려요. 얘는 1200짜리는 뜨게 되면은 이렇게 길 가다가 약간만 비틀진 곳 내려가거나 홈이 파인 곳 지나가게 되면은 뒤에가 끄떡끄떡합니다. 부피는 엄청 커요. 근데 이제 1200짜리 구멍이 뚫려 있어 갖고 그 눈높이에 맞추면은 시야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1000짜리하고 감이 완전히 틀려요. 오른쪽에선 지난번에 내려놓은 흉간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크레인을 걸어서 쭉 그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깔아주고 있어요. 흉간의 용도는 다 아시겠죠? 물 지나가는 수로관입니다. 이거는 불쌍하게 길을 닦아주고 있죠. 저쪽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운반은 오늘 운반할 건 몇 개 안 돼요. 7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빨리 다닐 수가 없어갖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이날도 역시 먼지가 많이 나갖고 살살 다녀야지만 돼요. 조금만 빨리 달리면 먼지 때문에 아주 빛을 노릇이에요. 오른쪽이 비탈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굴러갈 수 없게 돌멩이를 받쳐줘요. 이걸 안 받쳐주면은 만약에 2단 쌓거나 아니면 옆에 거 내려놓다 건드리게 되면 저 오른쪽으로 굴러가겠죠. 항상 안전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작업자가 없을 때는 스스로 해야죠. 뭐 안전 지키는데 내일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래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몰랐는데 지금 제가 이 다리 건너가지 않습니까? 하천 밑에 여기 한 20년 전에 제가 미꾸라지 잡아먹으러 다녔었는데 그때는 물이 별로 안 깨끗했거든요. 지금 물도 깨끗해지고 이번에 다음날 요날 말고 다음날 일하러 갔었는데 보니까 잉어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혹시 잉어 산란 철이긴 한가 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뱀장어까지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아, 이거 뱀장어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 많이 환경이 좋아지긴 좋아진 모양이에요. 확실히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분리하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하천들이 많이 되살아난 것 같아요. 야, 이곳에 이렇게 많은 잉어들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이게 그냥 지나갈 뿐 이걸 유심히 살펴보질 않잖아요. 다리 밑에 뭐가 있는지. 근데 이거 운반하면서 이렇게 다리 밑에 내다보니까 잉어들이 정말 많아요. 그 옆에 조그만 치어들도 많이 있고요. 치어는 아마 붕어 아니면 피라미겠죠. 다음에 한번 자세히 한번 관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개천이 그 창릉천 쪽으로 해갖고 한강 쪽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물난리 났을 때 이 개천이 역류해갖고 이쪽 지역이 전부 잠기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벌써 20년도 더 된 얘기네요. 그 작년에도 비 많이 와갖고 이쪽 하천 다 범람해갖고 이 안에 오른쪽 마을에 있는 분들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갖고 한참 고립된 적 있었어요. 작년에도 비 많이 왔었잖아요. 한번 많이는 아니고 딱 한 번이요. 그날 비 엄청 와갖고선 여기 다 범람했었던 거죠. 이렇게 한 번씩 큰 물 들면은 그 장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가 봐요. 걔네들이 올라와갖고 살만하니까 얘는 자리 잡고 사는 건지. 하여튼 장어도 꽤 굵은 거 잡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나도 장어 한번 잡아보고 싶네요. 장어를 한 마리 탁 잡아갖고 숯불에 한번 쓱 구워 먹으면은 스태미나가 최고일 텐데. 장어집에서 먹는 그 양식 장어와 자연산 장어의 그 힘은 완전히 또 틀릴 거예요. 뉴질랜드에서도 진짜 이런 하천에서 장어를 엄청나게 잡았었는데 그때는 장어를 구워 먹지도 않고 막 탕으로 끓여 먹었었거든요. 그나마도 비리고 냄새 이상해갖고 다 개져버렸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 아까운 거예요. 장어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몇 수십 마리를 발라서 이렇게 냉동시켜 놨다가 큰 들통에다가 그걸 장어탕을 끓였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좀 비리고 못 엮여갖고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레몬을 투입했죠. 그 비림을 잡아보려고요. 그랬더니 진짜 더 요상한 맛이 돼갖고 그 많은 거를 하나도 못 먹고 건더기만 약간 건져갖고 덜 풀어진 건더기 건져갖고 우리 집 럭키에게 줬었거든요. 개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 다 버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 아깝네요. 그걸 중탕을 내렸어야 되는데 장어탕 끓이니까 아, 못 먹겠어요. 너무너무 비리고 역겨워요. 그렇지만 그거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 몸이 허약하거나 살이 잘 안 찔 때 있잖아요. 그리고 장어 먹으니까 제가 한 10kg 정도 확 올라왔고 지금 빠지질 않고 있어요. 또 제가 원래 살찐 체질이 아니었는데 그 장어 먹고 몸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 병용해갖고 운동을 하니까 그거 정말 좋더라고요. 그 장어를 한번 더 먹어보고 싶은데 지금 뉴질랜드 그 장어 하던 집이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군요. 그 집 장어가 참 좋았었는데. 그 집은 주문 받으면 이제 그날부터 중탕해갖고선 진공팩에 딱 담아서 냉동해갖고 포장을 해서 딱 보내줘요. 그 비행기 타고 오면은 한 4, 5일이면 왔었거든요. 그 주문해서부터 배달까지. 그러면 그걸 갖다가 냉동실에 놓고 냉장고에 놓고 데펴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거였는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마도 장사가 안 됐겠죠. 그 유통 경로가 없고 광고를 안 하셔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인수해서 그냥 사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장어 정말 좋았는데. 그 뉴질랜드에서 그 보내준 장어들은요 양식 장어 아닙니다. 바로 그 옆에 개천 같은 데 잡아온 장어들이기 때문에 정말 싱싱하죠. 그 힘도 틀려요. 민물장어 양식하고 자연산하고는요. 그 굵기도 어마어마해요. 뉴질랜드 장어들은요. 한 마리에 제가 5kg짜리씩 나가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그 장어들이. 예전에 도시어부인가 거기서 나온 적 있었죠?
진짜 그 허벅지만한 장어들이 있어요. 이런 개천에도요. 제가 그 잡았던 거 사진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사진 꼭 찾으면은 꼭 한번 올려드릴게요. 정말 있어요. 그 장어들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아마도 지금은 1인당 장어 잡을 수 있는 개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무한정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렇게 잡아드리니 뭐 좀 정도껏 잡았어야 되는데 그 제재 안 하면은 그냥 무조건 다 잡아드려요. 녹지도 않은데 잡아갖고 다 버리질 않나 이거. 그러면 안 되겠죠. 딱 먹을 만큼만 잡으면 되는데. 순간 날르다가 뉴질랜드 장어 얘기만 하다 말았습니다. 그만큼 장어가 좋긴 좋더라고요. 중탕 내려서 먹으면은. 자,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장어 사진 올라갑니다. 요게 발목 정도 깊이의 그 또랑에서 잡은 장어예요. 저울 있다 보시면 아시지만 4kg 정도 나가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무슨 괴물 같아요. 그냥 장어가 아니고. 그니까 징그러워서 못 먹고 바로 그 잡았던 곳에서 방생을 해주거든요. 제가 방생해주자마자 그 옆집 살던 놈이 얼른 잡아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래도 장어를 먹긴 먹는 것 같아요. 보시죠. 한 4kg 정도 되죠? 어마어마한 장어였습니다. 이게 방생 장면입니다. 엄청 낮은 또랑이죠? 이렇게 방생해줬는데 바로 잡아갔어요.